예, 지금 민경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가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의욕이 없었죠. 이게 더 찾으려고 했는 의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으로 검증하러 가면 다시 빨고 가서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었죠. 조시아님이 그 이상 그뒷 얘기는 조시아님이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또 이제 그 인쇄기를 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경로를 실은 이제 그 전문가분의 이제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제가 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순서를 해봤는데요. 혹시 그 전문가분께서 좀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그냥 이제 이그 예를 들면은 이 투표지가 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어디에서부터 얘가 태어나서 어디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재검표장으로까지로 오게 됐는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순서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볼 건데, 예, 순서를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맨 우측에 여기는 사진상에 볼때 우측에 보면 종이가 싸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D입니까? D. 네네네. 저 D 조슈아 씨 D 쪽이요. B는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럼 부분이고요. T, T. T 앞쪽에 그 뒤쪽에. 조슈아 씨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종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다라고 그러거든요. 시다라고 그래요. 예, 종이를 시다. 빨아서 에어로 빨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그 시다 부분인데 예. 거기서 빨아가지고 그 밑에 그 철판이 있어요. 그 지금 빨개 저기 내려가는 부분에 예. 그럼 그 부분에 입구는 이제 바람이 에어를 빨아서 거기에 스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찢게 이렇게 찢개식으로 물고 들어가거든요, 종이를.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이 찍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그 총이 찍히고 그한 바퀴가 돌아서 적이 찍히고 한 바퀴가 돌아서 저기 황이 찍히거든요. 그렇게 되구나.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비서대표를, 이제, 몇만 장을 찍든, 뭐, 10만 장을 찍든, 수만 장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비례대표를 찍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그 과정. 비례대표의 도장이 빨간색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앱손 프린터로 뽑아야 될 비례 투표 용지거든요. 근데 네. 길어가지고, 왜 중국인가요? 거기서 저기 인쇄를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어쨌든 이 비례대표 용지를 먼저 뽑아야 이제 순서가 맞죠.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비례대표 용지. 근데 네. 그 뽑다가 네.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게 중간에 시야가 떨어져가지고 시야가 네. 떨어지면 꽝 해가지고 기계가 섰을 거예요. 네네. 서면서 이제 기계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돌아서 나왔겠죠. 근데 이제 네. 그러다가 그 저기 좀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비례대표고. 예. 글자 부분이 찢어진 부분이 가이드에 걸쳐 있다가 다 이제 판 갈아가지고 이제 본투표를 이제 찍을 때그 찍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이 저기 블랑케트에 붙어가지고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6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지의 조각이 4번 통에 있다가 내부 공기 순환을 통해 1번 통 근처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전 지역구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때 1번 통으로 같이 들어간 요 부분이겠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하고, 뭐, 저기 찍혀있으니까, 3번 통에 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예. 수정을 할게요. 네.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통에 있다가, 3번 통에 있다가 그냥 걸려 있었겠네요. 블랭케트 어디 근처에. 예, 걸려 그렇죠. 있다가 두 번째 거 들어올 때 그때 그냥 거기서 물려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가 지금 먹이가 먹하고 저기 지금 다 찍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 상태가 하나가 있고 그 상태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하나는 비례대표가 이제 총에 그 1번 통 있지 않습니까? 예. 1번 통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넘어가서 한 저기 그 저기 빨간 그 3번 통 뭐 입구에 걸려 있다가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번 아니면 3번에 걸려 있다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쨌든 중간에 걸려 있다가 이제 나온 거죠. 조슈아 씨, 그거는 나중에 고쳐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이거는요. 아니, 지금 이걸 계속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그 걸려서 그 다음 종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었는지를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드럼통이 있잖아요. 드럼통에 보면은 스멜가 있고 거기에 보면 손통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에어가 있어요. 네. 에어를 불어주거든요. 불어주고 이제 그 에어를 불어줘야면서 그 스멜가 있으니까 그 스멜을 물고 들어갈 때 종이가 이렇게 한 바퀴 땅에 돌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이제 너덜너덜하다가 바람 부르니까 이제 걸려가서 이제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거죠. 스멜 같이 물려가지고 그 통에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붙어가지고 붙어서 돌아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비례투표 용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비례투표 용지가 들어가다가 한 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찢어져서 한번 기계가 한번 멈춘 겁니다. 멈추면은 이제 기계가 멈추면서 이제 옆에 여러 가지고 잔여물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이제 빼서 직접 손으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윗부분에 비례투표 용지 그 윗부분이 아마 이제 들어갈 때 찢겨지면서 들어갔으니까 이미 구겨져 있겠죠. 인쇄되면서 구겨지면서 엉망으로 된 조각이 어디엔가 속에 걸려 있는 겁니다. 조금. 가이드 쪽에. 가이드 쪽에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붙어 있다가 아니면 이제 비례투표 마지막쯤에 뽑을 때 그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가 이제 다음 거, 판을 이제 갈아서 지옥구, 이제 지옥구를 뽑는 거죠. 지옥구를 뽑는, 막 이제 뽑는 와중에 이 조각이 뭐 여기서 이제 블랭켓으로 끼워서 들어갔을지 아니면은 내부 이제 안에 공기는 순환이 되니까 바람을 타고 들어가서 일본으로 해서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해서 한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일본에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청을 지나서 저기 빨갱이 그쪽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이거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거든요. 검은색이 맞아요. 1번이고 파란색이 2번이니까 2번 통으로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2번 통으로 같이 들어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2번 통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물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물려서 들어가면은 물려 들어간 첫 번째 종이는 그 종이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각이. 네.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그 종이는 이미 이걸 그 붙어 있는 것이 인쇄가 될 때부터 쭈그러지면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쭈그려져 가지고 인쇄가 된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장 붙어 있는 거. 근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 그게 이제 들어가 맞물려서 이 조각이 들어가면서 이 블랭킷이라는 게 인쇄를 묻혀서 종이에 묻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종이가 전에 인쇄됐던 게 종이가 들어가면은 이 종이에 있는 잉크가 블랭킷에 다시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다시 묻어요. 묻어버리니까 이런 그 찢어진 게 한번 들어가면 다음 거에도 또 나오고 이 맞아요. 계속 계속 몇장 회원 정도는 계속 했습니다. 나온다. 네. 근데 점점 계속. 연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 연해지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브랭케트가 죽는다는 얘기가 브랭케트가 파일 수가 있어요. 두껍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껍게 이제 그 종이가 구겨지면 브랭케트가 죽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잘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살짝 접힌 거예요. 접힌 부분이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혀 있어서 그냥 넘어가가지고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백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전문가 의견은 뭐한 4, 50장 혹은 뭐 100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상당히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슈아 씨 이제 한번더 쉽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한번 압축해 줘. 이게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대량으로 지역구 투표용지도 마찬가지고요. 비례대 투표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앱손 프린터에서 인쇄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투표 용지도 그 룻배로 갖다 대면은 앱손 프린터의 망점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2mm 공간도 비례투표 용지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으로 전체가 인쇄가 되는데 왼쪽 오른쪽에 공간도 있고 앱손 프린터의 특징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래 이 비례투표 용지가 앱손 프린터로 돼야 되는 거고 지역구도 앱손 프린터로 돼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다 앱손 프린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그 나온 배추잎 투표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비례투표 용지도 인쇄기로 대량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이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는 비례투표가 먼저 뽑아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네네. 100%죠. 비례투표 용지들이 이제 막 들어가서 비례투표 용지들이 막 이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인쇄가 될 때, 처음에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띄워가지고 여기서 밑에 시다판으로 딱 잡아서 물고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첫 번째는 검은색, 그 다음에 두 번, 1번통, 2번통, 3번, 4번통 이렇게 하는데 1번통이 검은색, 그 다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서가 됩니다. 이거 다 공통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아마도 추측에 3번통에 찢어진 것이 일부 걸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거를 다 했지만 찢어진 게 일부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 찢어진 게 인쇄는 됐기 때문에 찢어지면서 이제 인쇄가 되면서 이것이 줄이 다 어긋나고 각도가 다 어긋나고 또 얼룩덜룩한 상태로 이미 조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네. 이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게테 찍혀, 근데 어떤 분들은 종이가 붙은 게 아니고 브라게테 자국이 남아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팔을 갈때 자동으로라든지 사람 손으로 다 브라게테 세척을 하거든요. 예. 그럼 세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종이를 한 수백 장은 찍어야 돼요. 수백 장을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종이가 붙어서 찢어진 게100%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조슈아님 후반부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전문가, 예,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아주 그 예전 고전 방식의 옵셋 인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디지털 인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 찢겨진 게 이제 이상하게 좀 종이 줄이 다 삐뚤게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게 인쇄된 게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 어딘가에 이제 걸려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내부 공기 순환에 때문에 아마도 2번 통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 2번 통. 예, 2번 통. 2번 통 지나가는 과정 그 네네. 밑에 있는 거죠. 네네. 가이드가 2번 다 통으로, 예. 있으니까요. 네, 2번 통, 두 번째 통에서 아마도 그 다음번 그 이제 지역구를 막 이제 뽑을 때 그때 이제 싹 끼어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끼어서 들어가는데 처음 이게 한번 끼어서 들어가면은 이게 블랭켓에서 종이에다가 이제 인쇄 그 잉크를 묻히는 식으로 되는데 이 종이가 끼어갈 때이 종이에 있던 잉크가 또 다시 블랭켓에 묻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다 이게 똑같이 다 그대로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흔하다. 그리고 그 대신 이게 40장, 50장, 100장 인쇄되면서 점점 약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 두분 이제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작업이었던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지도 당연히 앱손 프린트로 그렇게 프린트 출력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인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의 사전투표지도 당연히 앱손 프린터로 출력돼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그거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유권자가 만년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뽑은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 장만 포착된 것 같다. 예. 그다음 말씀. 그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충 다시 다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비례대표를 찍고 이제 처음에 쭉 찍고 비례대표 인쇄관이 완전히 찍힌 상태에서 야리지를 쓰려고 뒤에다가 야리지를 쓰려고 뒤에다가 이제 찍힌 부분이 있잖아요. 찍힌 종이를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넣거든요.
그럴 때 걸려서 찢어져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방법에서 하나가 찍혀서 걸려서 있다가 넘어가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돌아가다가 총이나 저쪽에 총에서 넘어가는 과정, 거기서 걸려 있다가 찍혀서 나올 수도 있고, 두 오케이. 그러면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슈아 님이 말씀했으니까 두 번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를 쭉 찍었을 거예요. 지금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핀하고 색상을 맞춰서 쭉 찍고 나온 것을 잔해가 이제 한 100장이나 200장 나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저기 여기 시사판에 그 시사판 쪽에다가 다시 인쇄물 올려가지고 다시 넣는 겁니다.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어디 이제 이총 자체에 걸려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찍힌 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죠. 조슈아, 예, 다음번으로. 이제 사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잉크젯 프린터, 롤 용지 프린터, 앱손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대량 인쇄해서 이제 이렇게 몇만 장 뽑으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흔히 나오는 특징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법원이 이게 지금 정식 공개가 된게 아닙니다. 이제 엉망진창인 화질로 지금 우리가 열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인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해라. 그냥 이제 대충 복사해서 주거나 이제 사진 이미지로 주는 게 아니라 인쇄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형태로 공개를 하라는 거고요. 공개와 함께 이게 진짜 그대로인 거냐, 그날 6월 28일 거 그대로 거냐, 아니면 바꿔치기 한 거냐 그런 것 부분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이게 불법으로 인쇄돼서 투입된 건지를 또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분들이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반드시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되면서 또 다시 재봉인되는 관계 과정에서 어떻게 또 저작이 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망점 확인, 종이 재질 확인, 뭐 두께는 얼만지, 그리고 뭐 잉크가 어떤 잉크였는지까지도 완벽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공개와 함께 감정을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꼭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미루는 이제 분위기인데 이게 이때까지 열람 등사 신청도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까지 미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는 그 자체가 피고 측의 입장을 너무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관위의 이 범죄 행위를 은닉하는데 이걸 대법원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더 짙어지기 전에 빨리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민경욱 원고 변호인단은 7월 한 5일일 겁니다. 7월 5일날 이 배춧잎 투표지에 그런 등사 열람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대법관 회의를 한 이후에 통지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대법관들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나 정보 공개 차원에서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정말 천대엽 대법관 외에 많은 대법관들이 참 반성을 정말 깊이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참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40년 인쇄 경력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님 그리고 또 재검표 현장에 참여를 직접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결론 이야기를 좀해 주시죠.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그 사전 투표 자체를 없애야 될것 같고요. 재검표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종이가 다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경욱 대표님이랑 이제 대표님 외에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의를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꼭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 마지막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울컥하네요. 종이를 보니까 종이가 참 두꺼웠다. 원래는 법적으로 구격 투표지는 1m 곱하기 1m의 그 무게가 100g 모조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병호 TV에서 내보냈던 것처럼 100g 모조지는 아닌 것 같고 150g에 참 가까운 그런 모조지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돼가지고 예, 정말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져서 이건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 나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즐거운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또 다음에 이 필요하면 뭐이 경험을 좀 나누시는 차원에서 꼭또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기계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예. 이게 머릿속에서는 막 빙빙 도는데 이게 이렇게 대화를 왜 하려다 보니까 예. 그냥 말이 잘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것만 별도로 한번 해가지고 지금 들을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니까 한번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